안녕하세요. 셀축 용스티비 기아큐입니다. 오늘은 플스 2024년 마지막 12월에 카탈로그에서 만료될 예정인 게임들의 소식을 총 정리해서 들고 왔는데요. 아 이거 카탈로그 등록될 때까지만 해도 꼭 해야지 하던 게 신작들만 쫓다 보니까 다운도 못 받은 게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냥 그런 게임들은 하는 때 사가지고 해야겠어요. 그래도 혹시나 평소에 진짜 하고 싶었던 게임들, 근데 뭔가 돈 주고 사긴 아까울 것 같다, 뭐 이런 게임들은 그래도 아직 약 한 달 정도의 시간이 남아있으니까 만료 전에 시간 쪽에서 마무리 샷 지어놓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별로 신나는 주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신나고 재미나고 즐겁게 달려 보자고요. 완칙 기릿. 자 24년 12월 카탈로그 만료 게임 첫 번째는 바로 스트레인저 오브 파라다이스 파이널 판타지 오리진입니다. 작년 12월에 등록돼서 정확히 1년 만에 카탈로그에서 만료가 되는 파판 오리진인데요. 이거는 데모만 해봤던지라 카탈로그 등록된다는 소식 듣고 진짜 엄청 신나가지고 아싸 꼭 해봐야지 했는데 사실 등록되었는지도 까먹고 이제야 다시 떠올리게 됩니다. 카탈로그 게임들의 치명적인 약점이 이건들 계속 카탈로그 가가지고 뒤적거리지 않으면 어떤 게임들이 있는지 자꾸 까먹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인왕의 팀닌자에서 개발한 파판 시리즈 최초의 소울라 크루 게임인데요. 게임의 액션이나 연출 그리고 손에 땀을 쥐게 만드는 비라마글 난이도의 보스전, 거기다가 적들 후드러 패는 스킬까지도 멋지고 화려한 편입니다. 다만 그래픽이 아주 마음에 들지 않아요. 사실 뭐 팀닌자가 그래픽 자체에 엄청 큰 비중을 두는 것 같진 않지만 그렇다 쳐도 이건 좀 심각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파판 1편의 카오스 점으로 가는 뭐 그런 설정인데 솔직히 파판 느낌도 거의 잘 나지는 않습니다. 막 파판 생각하고 이 게임 시작하거나 그러시면 안 돼요. 어쨌든 이 게임은 패키지 가격이 무지하게 저렴하기 때문에 나중에 땡긴다면 그냥 패키지로 구매를 해야겠습니다. 스트레인저 파라다이스 파이널 판타지 오리진은 12월 17일 스페셜 카탈로그에서 만료될 예정이에요. 다음 게임 문스케아스입니다. 메트로베니아 액션 게임으로 유사한 게임으로는 블라스포머스가 있는데요. 수채화 느낌의 배경 그래픽 그리고 징그러운 괴물들 거기다가 패링과 회피 위주로 펼쳐가는 스피디한 전투까지 확실히 블라스포머스의 느낌이 잘 묻어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렇다고 그 정도의 갓겜 느낌이 많이 나는 그런 타이틀은 아닌데요. 메트로베니아 완전 매니아라서 메트로베니아 할 거 다 하고 뭔가 새로운 자극이 필요하다 그런 게 아니라면 굳이 이 게임으로 해당 장르에 입문하실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게임 자체의 밸런스 조절이 잘못되었는지 게임을 하는 내내 난이도가 오락가락해서 정신없고 거기다가 중간중간 버그도 많아서 게임하는 중간중간 개짜증나는 경우도 많이 맞이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게임 플레이타임 자체가 그닥 길지는 않고 또한 몇 가지 불편한 점을 제외하고는 메트로베니아 많이 하셨다면 약간 비슷한 마스터로다가 엔딩까지 찍을만 하니까 시간 되시다면 해보시길 바랍니다. 문스케아스는 12월 17일 스페셜 카탈로그에서 만료될 예정이에요. 다음 게임 메가맨 11입니다. 이 게임은 아직 시간 있을 때 좀 빠르게 즐겨보시도 충분히 맛볼 만큼 맛볼 수가 있는 게임이니까 메가맨 시리즈 좋아하시다면 바로 다운받으시길 바래요. 핵스크롤 플랫폼의 장르를 대표하는 락맨 시리즈 최신작으로 이것도 출시된 지가 꽤 되긴 했는데 최신작 맞겠죠? 아무튼 깔끔한 그래픽이 가장 눈에 띄는 타이틀입니다. 거기다가 메가맨 시리즈가 은근히 난이도가 괴랄해서 입문자분들은 좀 하다가 포기하는 경우도 허다한데요. 다행히 난이도 조절 시스템까지 포함해서 넣어두었기에 살짝 컨트롤적인 부분에서 걱정 접어두셔도 됩니다. 조작감 나쁘지 않고 게임의 재미도 출중하고 난이도 걱정도 없고 그렇게 무조건 해보시길 바라지만 아쉽게도 한국어 지원이 안 돼요. 그래서 영어가 안 된다면 스토리 따라가는 것에 불편을 느끼기도 또 하나 각 메가맨별 기술이나 설명 같은 것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뭐 횡스크롤 플랫폼 게임의 특성상 그런 건 좀 감수하더라도 게임 플레이하는 것 자체는 큰 문제는 없어요. 메가맨 11은 12월 17일 스페셜 카탈로그에서 만료될 예정입니다. 다음 게임 그라임입니다. 이 게임 역시 메트로베니아 액션 게임인데요. 이 게임은 앞에서 소개해드렸던 문스케아스보다 좀 더 갓겜이라는 평가가 많아서 꼭 무조건 카탈로그 만료 전에 엔딩을 보려 했건만 이 게임 역시 다운조차 받지 못하고 까먹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12월까지 이거 할 시간이 좀 애매해서 나중에 할인하면 구매하려고 좀 찾아봤더니 역대 최저가는 약 2만원 수준이더라고요. 이 점은 좀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메트로베니아 장르 게임으로 훌륭한 아트웍, 조작감 그리고 PCM과 게임성 등 모든 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게임인데요. 이 게임만의 어둡고 음울한 세계관이 굉장히 독특하며 닥스와 같은 소울라이크 게임들의 묘미도 잘 섞어두어서 난이도 높은 게임으로 자신의 컨트롤을 뽐내고 싶은 분들이라면 반드시 한번 해보셔도 좋을 타이틀입니다. 잘 알려진 게임은 아니지만 숨은 꿀 명작으로 손꼽히기도 하는 그런 게임이니까 일단 다 못 끝내더라도 관심 간다면 카탈로그 만료 전에 찍먹이라도 해보시길 바래요. 그라임은 12월 17일 스페셜 카탈로그에서 만료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타이니킨입니다. 액션 어드벤처 게임으로 사이클롭스처럼 생긴 수백 명의 타이니킨들을 모아서 그들과 함께 고향 행성으로 돌아가기 위한 여행을 떠나게 됐는데요. 근데 사이클롭스 느낌이라고 하면 뭔가 되게 거대한 극악무도한 괴물 같은 형상이 떠오르지만 사실 이 친구들은 꽤나 귀여운 편이라는 건 참고를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타이니킨들을 많이 많이 소집해서 그들과 함께 사다리도 만들고 다리도 짓고 탐방하는 다양한 도시들의 문제를 어렵지 않게 쉽게 해결해 나가시면 되는데요. 실사와 만화풍의 그래픽을 오가는 깔끔한 분위기도 좋고 전체적인
난이도 밸런스도 잘 잡힌 편이라 게임 자체는 굉장히 재밌다는 평가가 짜자입니다. 다만 문제가 이 게임 역시 한국어 자막 지원이 안 돼요. 그렇기에 이 게임은 영어가 좀 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꽤나 불편함을 감수하시고 라스키를 타셔야 합니다. 타이니키는 12월 17일 스페셜 카탈로그에서 만료될 예정이에요. 다음 게임은 프로데오스입니다. 고전 레트로틱한 그래픽을 현대의 기술과 접목시켜 자연스럽게 녹아들게 만든 FPS 슈터 게임인데요. 둠 클래식의 현대판 갬성 뭐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좋겠네요. 심장 뺑스 떨리는 BGM부터 다양한 화기류로 적들 박살내는 손맛 그리고 그와 잘 어우러지는 고전의 갬성은 정말 이 게임을 완벽하게 조화롭게 이루어주는데요. 저는 이 게임을 잘 몰랐는데 이번 기회에 평가를 좀 찾아보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재밌다는 말들이 많습니다. 이런 거 보면 카탈로그 안에도 숨어있는 꿀겜들이 많아요. 분명히 이 게임도 소개를 해드리긴 했었는데 기억에 잘 남지 않은 그런 숨은 명작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조만간 카탈로그 속에 숨어있는 잘 알려지지 않은 명작들을 싹 뽑아가지고 소개를 해드려야겠어요. 호호. 아무튼 이 게임은 레트로틱한 그래픽에 큰 부담이 없다면 시간 있을 때 가볍게 다운받아가지고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뭔가 어렸을 적에 컴퓨터 학원에서 친구들이랑 같이 하던 둠 같은 느낌도 나고 좋네요. 프로데오스는 12월 17일 스페셜 카탈로그에서 만료될 예정입니다. 다음 게임이 저지아이즈 사신의 유언입니다. 8월에는 후속작이었던 로스트 저지먼트가 카탈로그에서 만료되었었는데 사신의 유언은 이번에 좀 천천히 빠지게 되는군요. 근데 사실 저지아이즈는 22년 12월에 등록되었던 게임이라 약 2년 정도 유지됐다가 제외가 됩니다. 아무튼 액션 어드벤처 게임으로 변호사를 때려치고 사설탐정으로 전향한 야가미 타카유키의 이야기를 그리는데요. 일단 용과같이 시리즈 많이 해본 분들이라면 결코 낯설지 않은 카무로초를 배경으로 게임이 펼쳐지고 그곳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건의 배후를 하나씩 밝혀나가는 이야기를 그려냅니다. 중간중간 사건을 조사해 나가는 파트들도 있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뭐 추리게임 마냥 막 사건을 직접 해결하고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스토리만 쭉 따라가게 되는데요. 은근히 스토리가 짜임새가 있어서 몰입감도 훌륭했습니다. 거기다가 액션도 그닥 어렵지 않고 가볍게 컨트롤하면서 애들을 묵살해버릴 수가 있어가지고 재밌게 즐길 수가 있더군요. 사실의 유언 끝내고 취향이 맞았다면 추후에 로스트 저지먼트 할인 들어가면 그것도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저지아이즈 사실의 유언은 12월 17일 스페셜 카탈로그에서 만료될 예정이에요. 다음은 기가베쉬입니다. 괴수물 대 격투 게임으로 거대 타이탄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하게 되는데요.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 싹 다 부수며 전투를 펼치다가는 게임이 재미나는 만큼은 출중해서 스토리 모드 자체로만 본다면 재미나게 간단하게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스토리 모드의 플레이 타임이 짧은 편이기에 이 게임 본연의 묘미는 온라인 아레나 배틀 모드가 아닐까 싶어요. 다만 이 게임은 카탈로그 등록될 때쯤에는 아마 그래도 관심이 좀 모였기에 어느 정도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아마 지금은 온라인 멀티에 사람이 많이 부족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이건 너무 확실히 모르겠어요. 아 그래도 그냥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현 시점에서는 그냥 가볍게 스토리 모드만 쭉 밀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가베쉬는 12월 17일 스페셜 카탈로그에서 만료될 예정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 두 개의 타이틀이 남아있는데요. 이거는 스페셜 카탈로그가 아니라 디럭스 이상의 택인 클래식 카탈로그에서 만료될 예정이라는 건 참고를 부탁드립니다. 일단 첫 번째 넘버로 메가맨 레거시 컬렉션 1인데요. 메가맨 11부터 레거시 컬렉션 때까지 전부 작년 12월에 등록되었다가 딱 1년 만에 빠져버립니다. 카탈로그 게임들 대부분 계약이 거의 1년 정도인 것 같아요. 아무튼 메가맨 클래식 시리즈를 묶어놓은 컬렉션판으로 컬렉션 1편에서는 메가맨 1에서 6편까지 하나의 번들로 묶여있는데요. 사실 리마스터링이 들어가긴 했지만 그렇다 쳐도 뭐 크게 엄청나게 달라 같은 걸 기대하기는 힘듭니다. 그냥 고전 추억 있는 분들이라면 그 재미로 해볼만 할 거예요. 다만 워낙 게임이 많다 보니까 이걸 다 깨기에는 무리일 것 같고 이런 컬렉션판은 그냥 나중에 30주년 기념판 할인 들어가면 그걸로 구매해서 소장하는 게 가장 베스트일 것으로 보입니다. 메가맨 레거시 컬렉션 1은 12월 17일 클래식 카탈로그에서 만료될 예정이에요. 자 오늘의 마지막 게임 메가맨 레거시 컬렉션 2입니다. 앞에서 소개해드렸던 컬렉션 1과 거의 마찬가지 상황이고 2편에서는 수록 타이틀이 살짝 바뀌었는데요. 컬렉션 1편에 이어서 7에서 10편까지 시리즈가 묶여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리마스터 타이틀이긴 하지만 뭐 원작과 큰 차이를 느끼지는 못할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거 역시 앞에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메가맨 30주년 기념판에 싹 다 들어있으니까 메가맨 시리즈 팬분들이라면 추후에 할인 시세에 들어가면 30주년판으로 한방에 구매해서 소장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메가맨 레거시 컬렉션 2는 12월 17일 클래식 카탈로그에서 만료될 예정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플스 2024년 마지막 12월 카탈로그 만료 게임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초대작 게임은 없지만 그래도 은근한 꿀게임들이 많아서 큰 아쉬움이 남는 건 여전합니다. 그래도 이번 게임들은 시간상 바로 시작한다면 충분히 엔딩까지 찍을 수 있는 그런 게임들이 많으니까 땡기는 건 일단 바로 시작하시길 바래요. 개인적인 추천은 메가맨 1러븐, 그라임, 저지아이즈 이 세 개입니다. 이 세 개 중에 하나 정도만이라도 끝내시는 걸 추천드려요. 저도 일단 그라임 한번 도전 갑니다. 그럼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에 리얼 띵거 신나는 소식으로 찾아올게요. 센츄 뼈뼈 뿅.